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0배 주식, 최고의 주식을 고르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00배를 올릴 수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오늘 그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들이 100배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돈빌의 뭔가 투자 조언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 너무 공감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첫째, 회사가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벌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회사가 시간에 따라 높은 속도로 주당 장부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높은 수익률에 투자할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그러한 주식을 보유할 때 시간은 친구이다. 겨우 16년 만에 홈캐피털은 투자자들의 부를 49배로 늘렸다. 그런 수익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주식을 보유해야만 얻을 수 있다. 항해가 항상 매끄럽지는 않다. 2008년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주식이 반토막까지 나지만 그때 매도했다면 굉장한 실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ROE에 집중하는 돈빌의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 위에 놀라운 수익률을 알고 있으면 누구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돈빌의 표와 비슷한 ROE를 본 적이 있다. 펠프스가 소개했던 화이자의 20년 동안의 연간 수익률을 기억하는가? 20년간 꾸준히 15에서 19%의 ROE를 보였다. 펠프스는 이러한 수치만 본 사업가가 있다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까? 라고 묻는다. 답은 당연히 아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뻗어나온다.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문제다. 사람들은 온갖 대답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펠프스가 말했듯이 49배의 수익이나 100배의 수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르게 사서 버티는 것이다. 이보다 낮은 수익률로 쌓이면 놀라운 수익률이 된다. 15% 수익률은 5년 만에 투자액이 2배가 되고 10년 후에는 4배가 된다. 20년 후에는 그 금액이 초기 금액의 14배 이상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참, 이책 계속 얘기한 뭐냐면은,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야지 뭐 100배를 수익을 보든 10배의 수익을 보든 하는 거지, 뭐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지 수익률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럼 시간만 가면 돈을 벌수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100배의 주식들이 대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배 올라가는 주식들은 이런 유형들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100배 주식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말로 뜬금없이 100배가 된 타입. 예를 들면 유정을 찾은 정유회사가 높은 ROE를 가진 예측할 수 없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뭐 정말 뜬금없이 100배가 됐거나 높은 ROE, ROE라는 투자 지수가 있습니다. 그 ROE가 높은 그런 회사들이 100배를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빌의 이야기대로 던킨 도너츠가 35개의 매장밖에 없었을 때 상장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던킨 도너츠를 본 후에 컨셉이 좋고 경제성도 뛰어나고 상품도 대단한데 왜 매장이 35개밖에 없지? 라고 말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장의 수는 점점 늘어나서 8,000개의 매장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사면 100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커피 전문점이 열었어요, 이분을. 근데 이 커피 전문점이 너무, 너무 좋아. 지금까지 카페들과 차원이 달라. 이 카페는 분명히 프랜차이즈가 생길 거고, 점점, 늘어나서, 뭐 점포수가 좀 늘어나서, 뭐 100개, 1,000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초기에 이 카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점포는 늘어날 거고, 늘어나는 점포만큼 사업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식들이 20년이나 30년 뒤에 100배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ROE만으로는 이제 ROE를 보는 건데 ROE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ROE는 여러분 네이버에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주식물 찾으면 보시면은 그냥 써있어요. ROE가 몇인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ROE 말고 또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경영진의 자본 배분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자본 배분 기술. 이건 약간 느낌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이 책의 저자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예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 빌이 예시를 들어주었다. 1억 달러의 자본으로 2천만 달러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20%의 ROE다. 배당금은 없다. 만약 연말에 2천만 달러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20%의 ROE다. 배당금은 없다. 만약 연말에 2천만 달러를 인출해서 은행에 넣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나머지는 20%의 ROE를 계속 벌어들일 것이다. 그 20%의 ROE는 첫 해에는 실질적으로 약 17%로 하락할 것이고 그 후 15%로 될 것이다. 2%의 수익률을 내는 현금이 20%의 수익률을 내는 사업과 섞이기 때문이다. 매년 20%의 ROE를 보이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그의 말에 수익을 가져다가 사업에 다시 투자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을 재투자해 높은 ROE를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돈빌이 경영진과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당신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어떻게 재투자하고 있는가? 성장률 전망은 있고 당신이 한 최근 다섯 개의 인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결국은 우리가 ROE라는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영진들이 벌어들인 돈들을 어떻게 뭐 재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배분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게 결국은 이제 진짜 투자자의 실력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어떤 ROE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수익을 20% 이상 재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높은 비율 20% 이상으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 우리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표로 보는 게 이제 ROE라는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가 ROE가 낮다 이러면은 100배 주식을 찾는 건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경제적 혜자라는 연평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적 혜자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 일본의 성 같은 거 보면은 성 주위로 약간 좀 뭐랄까요.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에 접근하는 걸 막는 거죠. 아무래도 뭐 성 주변에 물이 둘러싸여 있으면 적군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겠죠. 이거를 해자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해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경제적 해자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기업이 돈을 버는데 다른 회사들이 이 이익을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든 뭔가 장애물, 장애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이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경쟁자가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장점? 특징? 이런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우리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이 회사의 사업 경영, 사업 내용, 사업 비즈니스가 다른 회사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건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레오 같은 과자 혹은 코카콜라 같은 음료. 우리가 콜라가 많지만 코카콜라 음료를 꼭 찾잖아요. 코카콜라가 이미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콜라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고 뭐 다른 콜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브랜드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제 혜자가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상품을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통장을 또 바꾸려고 하면은 뭐 자동이체 걸린 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냥 있는데 그냥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비용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상품을 바꾸는데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다 경제적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이제 뭐랄까요, 경제적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같은 회사 되겠죠. 사람들이 네이버 다 쓰니까 이제 우리도 검색을 할 때 네이버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이버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점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경제적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카카오톡도 결국 이런 회사가 되겠죠. 다른 사람 다 카카오톡 쓰는데 난 안 쓴다. 이러면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이 마음에 들다 안 들면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큰 회사들, 너무나 규모가 커가지고 그 자체로 이미 경제적 혜자를 가진 경우도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편의점 사업이나 뭐 쇼핑몰 사업,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 이런 거죠. 뭐 점포 수가 몇 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기업들이 쉽게 침범할 수 있는 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편의점 업계 1위가 뭐 CU잖아요. CU인데 이마트에서도 편의점 사업을 합니다. 이마트 24라고 해서. 이마트 24가 편의점을 CU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마트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근데 쉽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CU가 너무 컸어. 그래서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이마트 24가 쉽게 CU의 영역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큰 경제 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100배 주식을 찾는 핵심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 지금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100배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대부분은 100배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나는 100배짜리 100배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정체하고 있는 기업은 안 돼요. 성장, 또 성장,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좀 재무적인 비율인데 뭐 PER, PBR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PER 같은 지수들, 이런 주가 배수가 좀 수치가 낮은 것들이 보통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자, 아까 말했던 경제적자가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소형주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너무 커진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10조짜리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10조짜리가 두 배 오르면 20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100억짜리 회사가 200억 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큰 회사를 사게 되면은 회사의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성장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고 가벼운 주식들을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를 사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100배가 올랐던 주식들, 빠르게 성장하는 주식 회사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배 주식을 사서, 물론 100배 주식이 뭐가 오를지 고르는 건 중요하지만 100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100배의 수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가장 빨리 100배가 된 주식도 이 100배까지 오르는데 5년이 걸렸고, 보통은 20년에 2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5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막 뭐 3개월 투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정말 좋은 필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 나오고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마지막은 아니고 아홉 번째는 행운이라는 요소가 또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운도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가급적 매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10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가지를 지켰을 때 여러분들은 100배의 주식을 찾을 수 있고 또 100배의 수익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100배 주식이라는 책 가지고 이야기 나눈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본 성장을 읽기는 1년 365일 1일 1도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